기아자동차가 동급 최고의 경쟁성을 갖춘 소형 SUV 스토닉 보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과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스토닉을 지금 만나봤습니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기아자동차가 20, 30대를 겨냥해 어반 스포티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출시한 소형 SUV 스토닉 보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스토닉은 빠름을 뜻하는 스피디와 으뜸을 뜻하는 토닉의 합성어입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11만 대를 상회하는 볼륨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임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이 소형 SUV로부터 기대하는 핵심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스토닉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은 뜨거운 여름, 소형 SUV 시장에 시원한 바람을 예고할 스토닉 쇼케이스에 온 걸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많은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고객 핵심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스토닉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어반 스포티지 디자인은 기아차만의 독창성 역동성을 노려내면서 고급과 진보적 느낌을 강조한 인테리어로 2030 세대가 주요 고객 대상으로 어필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SUV임을 강조했는데요. 매력적인 가격대와 높은 연비 효율의 경제성과 스타일, 그리고 안전성 균형을 일체화시킨 차종 특성은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동력 성능이냐 연비 효율성이냐에 고심하던 소비자의 양자 세계의 고민까지 스토닉은 해결했고 11만 대를 상회하는 SUV 시장에서 자리 잡았음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소형 SUV의 첫차 구매 중심 타깃에서 첨단 안전 사양과 어드밴스 시스템을 적용한 특성은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니루에서 스토닉으로 이어지는 기아자동차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을 다짐했고 소형 SUV 시장 판도를 바꿀 스토닉을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4년간의 집념과 노력으로 개발된 스토닉의 상품성 설명에서는 모하비와 소렌토, 스포티지, 니로, 스토닉 진화를 통한 개발 컨셉으로 새롭게 창조된 소형 SUV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는데요. 당당함과 개성이 느껴지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 둘째, 민첩한 주행감과 안전성, 셋째, 연비와 가격 경쟁력을 통한 최고의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재빠름을 상징하는 스피디와 으뜸을 의미하는 토닉의 핵심은 민첩한 주행감과 안정성을 구현해낸 젊은 감각적 디자인과 최고의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20, 30대가 선호하는 젊은 감각의 차세대 스포티 SUV 스타일에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과 주행 성능은 N탑 1등급의 중소형 전용 플랫폼을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장점을 최적화한 개발에는 단단한 자체 구조와 강성 유지를 위한 초고장력 강산 사용과 전복 감지 커튼 어드밴스드 에어백, 시트벨트 리마인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 안전을 중점으로 개발한 항목에서는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가 내장된 퓨전 센서 적용, 드라이브 와이드 시스템인 전방 추돌 방지와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과 후 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의 보조 안전 부가 장치들을 대거 채택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핵심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들어봤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주력으로 판매가 될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SUV 차량들이 조금 약했던 핸들링, 스티어링 이런 조향 관련을 최대한 유럽인들이 지향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상위 레벨로 치는 그런 성능까지 개발을 하였고 유럽에서 폭스바겐사나 폴로사 이런 사들하고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동등 우세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디자인 핵심 부문 설명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며 자기중심적 생활 방식으로 변해가는 젊은 세대들에 맞췄다고 했는데요. 젊은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스토닉의 디자인 컨셉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차량이지만 민첩한 운동성을 강조하고 단단한 면 볼륨과 조형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을 주는 요소를 디자인에 녹이려 하였으며 차를 소유한 사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코닉 요소와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접근하였습니다.
SUV의 실용성에 젊은 감각과 베이스라인 하단 프레임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헤드 공간 활용 기법의 운전자 공간과 실내 공간을 넓히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투톤 루프를 채택했습니다. 역동적 범퍼의 강인한 느낌은 바디와 대비되는 헤드라이트 볼륨의 정교함에서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입체적인 투톤 범퍼의 세련된 경감 이미지로 전면부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더욱 젊고 스포티한 느낌에 즐거움을 얻는 넓은 시야각과 시팅 포인트 마무리로 다이나믹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스포티한 차량 컨셉과 부합되는 스티어링 조작성과 젊고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게임 컨트롤러 이미지, 스마트 기기의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파워 단자, 그리고 여행 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6단 시트 채택을 강조했는데요. 민첩함, 단단함, 독특함을 살린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스토닉은 젊은 구매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그 실용성을 겸비하면서도 세련되고 모던한 이미지의 그 스포티 SUV 컨셉으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그 탄탄한 볼륨감과 그 입체감 있는 형상으로 바디부를 구현하였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슬릭한 프로파일의 실루엣을 적용함으로 해서 다이나믹한 감성을 더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장은 젊고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였고, 내장은 그 트렌디하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강조하면서 디자인을 완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잘 만든 제품도 중요하지만 잘 팔리는 제품이 더 각광받는 현실입니다. 2013년 첫 등장한 소형 SUV의 연평균 성장률은 85%로 앞으로의 판매 전략도 발표가 되는데요. 소형 SUV 구매층은 가족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패밀리 SUV를 구매하던 40대 중심의 기존 SUV 고객층과는 전혀 다른 상품 니즈를 가집니다. 소형 SUV 구매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성, 스타일,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 세 가지 핵심 속성에서 모두 동급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2030 세대의 핵심 구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따르면 주로 한두 명이 탑승하며 도심 주행에 불편이 없으면서도 오프로드 또한 가능한 차종 선호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는 40대 중심의 기존 SUV 고객층과는 전혀 다른 상품 니즈로 소형 SUV 구매자 특징을 나타냈는데요. 소형 SUV 속성이 경제성과 스타일, 안전성을 지향하는 만큼 스토닉을 대표하는 프레스티지와 트렌디, 디럭스 트림 구성은 동급 최고 수준의 핵심 니즈를 혁신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속성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내 유일 SUV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서보원 이사에게 핵심적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스토닉 출시에 앞서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서베이나 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소형 SUV로부터 고객분들께서 기대하는 핵심 니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 구매 준거는 판매 가격, 그리고 연비 등의 경제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세 번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토닉은 경제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디자인 좋은 차종, 그러면서도 안전한 차종으로 고객분들께 어필할 예정입니다. 개별 사양 대비 세 가지 모델에 장착된 7단 DCT의 거침없는 주행 성능에 리터당 17km를 달리는 주행 연비를 동시 구현한 우수한 가격 경쟁력은 사양 가치의 우세와 유류비 절감 효과 창출에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고객들은 작은 차 안전성에 대해 언제나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기아는 스토닉이 안전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 계약과 국내 판매 목표 답변에서는 영업일수 12일에 사전 계약 1,500대를 달성하면서 월 판매량을 넘어섰고, 이를 평균은 125대 정도라고 했는데요. 최근 자동차 안전성 이슈가 커지면서 작은 차에 대한 상대적 의문을 어떻게 커뮤니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형 SUV이지만 스토닉에는 첨단 안전부가 장치인 ADAS를 비롯해 여러 시스템을 더했고, 충돌 사고에서는 탑승객 보호 효과가 탁월한 초고장력 구조형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니로는 검토 중이지만 스토닉 전기차 개발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가성비를 내세우며 등장한 스토닉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요즘 튜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화려한 튜닝에서부터 실용적인 튜닝까지 튜닝에 대한 모든 걸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서울 오토살롱이 이곳 잠실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정착과 홍보를 위한 국내 최대 튜닝 애프터마켓 전시회인 2017 서울 오토살롱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과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또한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줄 수 있는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2003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서울 오토살롱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등이 협찬하는 튜닝 관련 업체들과 유통종사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올해는 특히 소규모 중소 튜닝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과 액세서리 용품도 만나볼 수 있어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개막식에는 공동 주최한 국토부와 산통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튜닝산업협회 김필수 회장과 한국튜닝협회 승현창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커팅식과 함께 간단한 브리핑에 이어 주요 관계자들은 서울 오토살롱의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 행사장 전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오토살롱은 튜닝 차량 자체를 관람할 수 있는 드레스업 특별관을 비롯해 자동차용품 유통관과 오토튜닝, 오토케어, 오토일렉트로닉스, 오토악세서리, 전문 튜닝샵과 멀티 시공샵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애프터마켓 제품과 서비스가 전시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매년 튜닝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증명하듯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20여 개의 튜닝 업체가 참가해 더욱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화려한 드레스업 차량을 관람할 수 있는 드레스업 특별관입니다. 드레스업 특별관에는 아름다운 미녀들과 함께 드레스업 튜닝으로 멋진 디자인을 뽐내는 다양한 튜닝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도색과 휠, LED, 서스펜션 등의 업그레이드로 원래 가졌던 차량 자체의 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는데요. 또 모터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슈퍼카들도 다양하게 전시됐습니다. 맥라렌과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들이 다시 한번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오토살롱에 참여한 전반적인 자동차 튜닝을 하는 온딜카 김재훈 본부장에게 자동차 튜닝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튠업이란 자기 성향에 맞게끔 더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자동차 튜닝, 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기능, 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것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동차 튜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국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튜닝이 있고요. 드레스업부터 퍼포먼스까지 자기 취향에 맞는 모든 것들을 합법적인 기준 내에서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동차용품 유통관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미니 선풍기, 방향제와 자동차 첨가제, 세차용품, 컵홀더 등의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세먼지가 국내의 큰 문제로 대두된 만큼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미니 공기청정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필터형 공기청정기, 음이온 공기청정기, 광촉매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능이나 특성이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종류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음이온만 나오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광촉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거기서 또 전혀 다른 방식의 이런 필터 방식으로 요새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필터 방식으로 해서 저 미세먼지 걸러내고 또 여기서 다시 음이온까지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필터인 캐빈 필터만으로는 공기 정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디테일링 제품 전문 제조사인 기온코츠도 참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세차용 제품부터 전문가용 제품들까지 방대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오토살롱에서 전시하는 품목은 50여 가지 정도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품질과 명성이 자자한 제조사입니다. 기온코츠 이한영 대표이사와 전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양산차들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나오다 보니까 고성능 브레이크가 다 달려 나오고
익스테리어도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튜닝을 하는 문화보다는 그 차량을 오랫동안 유지관리하는 그런 제품들이 더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케미컬을 이용을 해서 뭐 필코팅제, 가죽코팅제, 뭐 예를 들어 소프트탑, 컴포터블 같은 경우에 코팅제, 뭐 유리막 코팅제, 각각의 코팅제들로 전문화된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완성차 자체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각 부품에 맞는 전문화된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쉽게 재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차량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느껴지실 텐데요. 자동차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만 개선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첨가제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첨가제는 단순 세정만 되는 게 아니고 엔진에서 필요한 청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연 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윤활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차의 연비도 높여주고 그리고 차의 출력도 향상돼서 결국은 에너지 절감으로 연결되는 그런 첨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순히 경유만 있는 게 아니고 휘발유도 있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첨가제로서 엔진 오일의 어떤 산화도 방지해주고 엔진 오일의 수명도 연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첨가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 연소를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낙스도 저감되고 싹스도 저감되고 결국은 완전 연소에 가깝게 이론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라고. 차의 연비와 차의 출력 개선뿐만 아니라 매연도 줄여지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유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튜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거부감 없이 가장 많이 하는 튜닝이라 하면 바로 틴팅일 것입니다. 서울 오토살롱에는 많은 틴팅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자동차 내부 온도 조절과 자외선 차단을 위해 자동차 틴팅은 이렇게 필수인데요. 이곳에는 자동차 틴팅 전문 업체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틴팅은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의 적절한 차단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차량 내장재를 보호하며 불의의 사고로 유리가 파손될 경우 파편의 비산을 방지해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태양열로 인해 자동차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 여름철 에어컨 사용의 절제로 자동차 연비 효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뛰어난 틴팅 기술을 자랑하는 후지야마 아마테라스도 참가했는데요. 일본 본사 나카지마 쇼타 총괄팀장과 틴팅에 관해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1番は車の燃費を上げるっていうのと2番目が車内の温度を下げると。 3つ目はやっぱりデザインですね。他社と違って熱遮断領域がうちの非常に広い。それが一番優れているっていうのと、今までのウィンドフィルムですと、人の肌とかは下げるという効果はあるんですけども、弊社のやつは車内の空気の温度を下げることができます。はい。 또 현재 튜닝 시장에서 틴팅의 현재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더브 IR 한국 대표이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차량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틴팅 필름도 이제 아무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으세요.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더브 IR 틴팅 필름 같은 경우는 럭셔리 윈도우 필름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좋은 필름이고요. 미국 피부암 재단에서 인증받은 필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틴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도가 높은 틴팅은 주행 중 시야를 방해하고 비상시 차량에서의 탈출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틴팅으로 안전한 주행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 오토살롱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도 각 업체별로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오늘 서울 오토살롱에는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의 완성차부터 다양한 부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화 영화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를 닮은 이색적인 차량부터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과 이색적인 차량용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주식회사 코페메코에서는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제품을 출품했다고 해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에 5천이나 1만 킬로에서 엔진오일 교환을 하는데 그거는 불특정하게 재는 그 잴 수 없는 것들인데
저희 엔진오일 센서를 쓰게 되면 엔진오일 센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오염도가 100이 됐을 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엔진오일을 좀 더 사용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경적인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은 자주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종종 교체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운전자의 습관과 차량 상태, 엔진 오일 종류 등에 따라 교환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이 접근하기도 까다롭지만 자동차 정비소를 가지 않고서도 쉽고 정확하게 엔진 오일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폐오일을 줄이고 환경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초 튜닝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많은 화제를 모은 아주대학교 전용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아주대는 튜닝 전문 인력을 양성해 산업계와 교육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튜닝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 배경과 튜닝 산업의 미래에 대해 아주대학교 김태영 과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주자동차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만 가르치는 특성화된 대학이에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뭐 정비, 시험 정도 이렇게 한정된 분야로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대국이 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한 이후에 뭐 드레스업 튜닝이라든지 엔진 EC 튜닝이라든지 다양한 건 산업적인 또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그런 산업 수요의 요구에 부응을 하고 또 그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0여 년 정도 전부터 튜너피아 전공을 이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다양한 자동차를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또 자기만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부모님이나 또 자신의 차량을 튜닝해보는 경험도 있는 학생들이어서 튜닝 전공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되게 경쟁도 높고 또 많은 학생들이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튜닝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다가올 미래 자동차 시대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이 더욱더 전문적인 기술로 대한민국 튜닝 산업의 미래를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토살롱 개최와 함께 튜닝 산업의 미래를 얘기하는 세미나도 진행됐는데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주관으로 자동차 튜닝 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주관으로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튜닝 제도는 아직 규제도 많고 정착하기 위해선 많은 조율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관련 대학 교수들부터 튜닝 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튜닝 산업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튜닝 시장 규모는 약 5천억으로 뭐 중국에 비해서는 약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해외 같은 경우 미국의 7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 특히 국토부 같은 데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못하고 각종 규제로 묶어놨어요. 근데 결론은 각종 규제로 묶어놓으면서 산업용 측면에서만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나 운전자들이 느끼는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특성, 개성을 나타내는 튜닝에 대해서는 많이 억압된 상황이고 특히 뭐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만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진을 바꾼다든지 서스펜션을 튜닝한다든지 이런 결국 고가의 튜닝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시장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보다 자동차 산업이 30년 이상 뒤진 중국도 이미 우리보다 30배 이상 앞서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좀 완만하게 풀고 그러기에 앞서서 이미 많이 퍼져 있는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불법 튜닝에 대한 부분도 강력히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튜닝업에 임하는 이런 어떤 기업체들이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규제로 오히려 후발주자인 중국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기업 위주의 산업 활성화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튜닝 산업 발전에 대해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김필수 교수와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이 결실을 못 얻었습니다. 추수를 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어느 때부터 상당히 중요함을 지금 강조할 수가 있고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부처 간의 어떤 서로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지체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국내 정책이 네거티브 정책이 있는데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느 것만 된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선진국에서는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나머지 다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역할도 있지만은 중소기업 특히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강소기업을 특히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을 100개 정도 육성해서 실질적인 먹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5천억 정도인데 1조 원은 좀 넘어서
좀 가속도가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서로 힘을 모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을 장려해 100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도적인 부문에서 해외보다 심한 국내 규제로 튜닝 산업 활성화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튜닝의 대중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닝 산업은 해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규제나 법적 제도 부분에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오토살롱은 작년에만 무려 7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만큼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튜닝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오토살롱을 통해 대중에게 튜닝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교통뉴스 7월 셋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90회에서 지난주에 개최된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정착과 홍보를 위한 국내 최대 튜닝 애프터마켓 전시회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서울시 서대문구 이인희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